네, 이두 번째 제가 솔레타수는 지금 귀로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 오늘은 앵콜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해야 되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해주면 내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해야지라는 지금 따뜻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박창근님은 실제로 만날 때 되게 말씀을 조근조근 예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진 씨 왔어. 포근이 분들 왔네. 주황색 꽃이 폈다. 이렇게 예쁘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감히 성대모사를 해봤습니다. 네. 박창근이 왜 박창근인지 알고 계세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가수. 창창한 우리 미래를 만들어주는 가수. 근래 들었던 최고의 노래를 만들어주는 박창근. 그래서 박창근이라고 합니다. 소리 질러! 오늘 이 솔로몬 그리고 박창근 이두 멋진 가수를 정말 이 거제 아그네스파크에 초청해 주신 한번더 회장님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 시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아그네스파크 1주년 기념 콘서트 그두 번째 주인공이 이제 무대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될까요? 100%의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99.7 정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박창근 씨 장점이 뭔지 한번 크게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십시오. 잘생겼고 또, 에? 귀엽고 또, 노래 좋고, 뽀뽀하고 싶고 또, 엉덩이가 섹시하다.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중에 태어나면 박창근 2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그 주황색이잖아요, 그렇죠? 가을에 이 낙엽들이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듯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인생에도 늘 좋은 일들로 아름답게 물들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나 마음속에 지쳐있거나 힘들었었거나 근심 걱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이 가수가 여러분에게 힘든 마음을 설렘과 떨림과 그리고 좋은 일로 가득하게 물들어 주실 겁니다. 자, 이따가 그리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알아서 다 이렇게 손 들어 주실 거니까 너무 양쪽에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알겠죠? 근데 앞쪽에 바다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승전포를 올렸었는데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창근 팬 여러분, 혹시 바다가 왜 바다인 줄은 알고 계세요? 왜요? 바다니까? 모르실 줄 알았다. 왜 바다가 바다냐면 박창근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니까. 그래서 바다를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박창근 바다라는 그 세계에서는. 그걸 모르셨군요. 혹시 오늘 오신 현장이신 분 중에서 진짜 오늘 생일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진짜 생일. 주민등록증을 확인을 해도 되는데, 돼요? 오늘 생일이세요? 진짜로? 본인 이름 크게 세 글자 시작. 전, 정, 복, 순, 정복순 여사님, 정말 아름다운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복이들 가득하길 바라면서 순탄한 인생을 앞으로 쭉 사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준비한 이벤트,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 정복순, 사랑하는 포근이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셔서 아름다운 가수 박창근 가수를 늘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웃음꽃이 만개하셨네요. 아, 저저번 주만 해도 서울에는 이제 벚꽃이 가득했지만 이제 내려오면서 느낀 건 벚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꽃잎이 다 떨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 이 주황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부터 피게 만들어줄 주인공이 여러분에게 99.9 현재까지
온 100%의 무대를 위해서 하나하나 검 악기들을 세팅하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직접 몸소 나와서 굳이 저희 스텝이 해도 되는 건데 직접 본인이 나와서 이렇게 악기 조율과 세팅을 한다는 건 가수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타 몇 번만 쳤는데도 마음이 심쿵하네요. 그렇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박찬근 씨가 몇 곡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곡수 몇 곡? 10곡이요. 목에 피 터질 것 같아요. 가수를 좀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현실적으로는 오늘 3곡에다가 앵콜 1곡, 4곡이 맞습니다만 근데 아마 5곡이 아니라 더 하실 겁니다. 맞죠? 99.9.7이 됐습니다. 지금 영화가 시작이 됐을 때 본편 전에 예고편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직 영화가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지금 예고편을 함께 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고의 본편이 시작이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싹 날리시고 여러분들만의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곳 아그네스 파크도 많이 지인분들이 알려주시고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시라도 이곳이 자연인데 돌아가실 때 가지고 쓰레기는 되가져가시는 그런 클린 캠페인 다 알고 계시죠? 네, 아그네스 파크가 어머 박찬근 팬들은 왔는데도 어쩜 이렇게 쓰레기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자연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이구나라고 마음이 날 수 있게끔 혹시라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쓰레기는 가지고 꼭 되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즘 많은 어르신분들이 힘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힘들다라는 네 글자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내 힘들다. 한 번 더. 내 힘들다. 근데 이 가수는 그 생각을 바꿉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만 말해보세요. 다들 힘내라는 긍정의 언어가 되고 삶에 역경이 있을 때 그 역경도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의 경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줬습니다. 그러면 삶에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기회가 아니고 위기를 거꾸로 말하면 기위죠. 뭔 뜻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박찬근 씨와 함께하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거제 아그네스 파크 1주년 기념 콘서트 이젠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가수의 우승자 박찬근 씨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야. 반갑습니다. 라라 와. 하나 셋 예. 일단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노래예요 이제.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 네, 하겠습니다. 네. 저 안에
보고 싶었습니다. 박창근! 박창근 씨! 와, 첫 번째 무대 너무나 멋졌고, 또 이 이름을 외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쩜 그렇게 따뜻하면서도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창근 오빠 보고 싶다, 소리 질러! 최고의 가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처음이 아니었나요? 그때 우리님들 뵀었죠. 그때 기억납니다. 나고 우리 앞 순서가 모니 순서였네요. 저는 다소 좀 소심하긴 해도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혹시 화장실이 좀 급하다 내지는 저기 그 우리 모님 팬들 중에서 모니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돌아서 나오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기. 네. 괜찮아요. 그런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멘트나 기타나 그 중간중간 사이가 아주 짧지 않아요. 그때 이렇게 편하게 움직이세요. 예, 예. 우리 모니한테 부러운 점은 뭐 됐어요. 근데 자리 없으세요? 자리 없어요? 늦게 오셨구나. 아, 자리가 없나? 할 수 없네. 잘생긴 건 부럽지 않습니다. 단지 모니는 흑채가 필요가 없다. 상상하지 마세요. 제 머리를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면 아주 조금 스스로에게 빠져 있는 거죠, 한번. 그래 보는 거죠. 저도 한번 그래 볼게요. 하리라
혹시 오진 않았을까 그랬을까 노래가 기가 막히죠? 인품도 기가 막히죠? 네, 세상에는 세 가지의 격이 있죠? 첫 번째는 박창근 가수님의 품격 높죠? 포근이 팬 여러분들의 인격 높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합격이라는 겁니다. 세 가지 격을 겸비한 가수, 그 가수가 박창근 가수고, 이제는 또 더 많은 무대를 보여주시려고 하모니카까지 지금 세팅하고 있는 모습. 이야, 이미 목소리로만으로도 만족인데 계속 거듭거듭 뭘 꺼내고 계십니다. 마음속이 어떤 보물창고인가봐요. 그렇죠? 아름다운 노래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 거리도 좁히고 또 더 좋은 만남을 위해서 애쓰는 많은 분들 중에서 제 동생도 있어요. 아, 요즘엔 더 제가 좀 괴롭히고 있어요. 뭐가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 예. 여러분들 때문은 아니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뭔가 주변을 이렇게 환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힘이 필요하더라고요. 설마 사기치겠어 동생이 이런 생각하네. 예. 너무 고생 많아서 예. 그 친구가 오늘 생일이 되네요. 예. 제일 최근에 그래서 이 무대를 빌려서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 뭐냐 몰랐더니 그 사랑이 오네라는 미발표곡이라고 해서 그 곡을 한번 여기서 해봐도 될까요? 예. 예. 감사해요. 예. 네, 저기 동생처럼 오늘 생일 맞으신 분 계시면 진심 어이쿠 무지하게 축하드립니다.
할게요. 뭐 아시는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할 테고 또 모르 이거 무슨 노래야 이런 노래가 또 나오기도 할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화장실이 급하시다. 편하게 다녀오세요. 예. 어제는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네. 저 어제 왔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 화창하죠? 그리고 여기는 나들이처럼 오셨을 분도 계실 테고 또 혼자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좀 해소 좀 하기 위해서 바다도 보고 경사로 박창근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렇게 오신 님도 계실 테고 그죠? 예. 네. 혼자 오셨어요? 아야. 집이 여기신데 혼자 오셨다고. 멀리서 오셨구나. 예. 저는 우리 저 님처럼 저런 그 강심장을 좀 가지고 싶어요.
저는 밖에 나가서 혼자 밥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늘 뭔가 혼자 좀 많이 좀 하고 싶은 생각은 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혼자 이렇게 과감하게 좀 많이 다니세요. 예. 제가 사실 가까이서 뭐 이렇게 좀 인사도 드리고, 우리 뭐 커피 같이 할까요? 뭐 하고 싶지만,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 옆에서 다 말려요. 큰일 난다고. 뭐, 하여튼 저도 뭐, 예. 저도 박찬근이 같은, 뭐 이솔로몬이 같은 이런 참, 이렇게 들어보고 싶고, 대화 나눠보고 싶어 하는 쉽고 그런 가수들 좀 찾아다녀보고 싶기도 한데요. 예, 그렇게 혼자 다녀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뭐가 말이 두서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일어나서 딱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답니다. 옛날 노래는 다른 가수분 노래인데요.